앞선 시간에 제가 로지텍 하모니 리모컨이 없을 때 로지텍 하모니를 통해서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맞는 리모컨을 통해서 더 편하게 쓰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이 원 리모컨이 있다고 하더라도 CD 쓸때 이거 꺼내고 앰프 조작할 때 이거 쓰고 뭐 튜너 조작할 때 이거를 쓰고 이렇게 매번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만능 리모컨으로 좀 대체하겠고요. 로지텍 하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종들을 넣어놨지만 에소테릭 CDP 쓰고서 또 다시 백으로 나가고 이 리모컨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뭐 티약 CDP 쪽에 이걸로 또 조작을 하고 이렇게 또 다시 나가야 되고 리모컨을 안 보고 조작하는 게 확실히 편하고 그래서 로지텍 하모니의 기능도 대체를 하고 이원 리모컨도 여러 개의 리모컨을 하나 리모컨으로만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학습 리모컨인데요. 3, 4천원 정도면 구입을 할수 있는 제품인데 여러 학습 리모컨을 제가 사용을 구입해서 해봤는데 요 제품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버튼이 많고 완성도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볼륨 조작 같은 것들을 할때 확확 올라간다던가 이러면 또 미세 조정이 안 되면 불편한데 요거는 그런 것도 짧게 누르는 걸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고 빌드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무난하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건 이렇게 앞쪽과 사이를 1에서 3cm 정도 띄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3개의 입력으로 전환을 시켜서 쓸수 있는 기종인데 저는 이걸 전환하는 게좀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로만 가급적 쓰는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V이든 하이파이든 DVB이든 하나만 좀 길게 누르면 학습 모드에 들어갑니다. 약한 2, 3초 정도 누르면 약간 불빛이 강해지죠. 그 상태에서 볼륨 업, 자기가 누르고 싶은 버튼에다가 임의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버튼 누르고 스킵에다가 볼륨 다운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륨 다운에다가 볼륨 다운 넣어주면 깜빡깜빡 하면은 입력이 되었다 확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뮤트 버튼, 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앰프용인데 이제 억스, 뭐 CD 이런 튜너 이런 입력단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임의의 버튼에다가 자기 자신만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시면 돼요. 1번에다가 억스 1을 넣어주고 2번에다가 억스 2, 3번에다가 억스 3, 4번에다가 CD. 5번에다가 튜너. 이 정도만 쓰면 자주 사용하는 기종들의 기능만 딱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엔 CDP를 한번 넣어볼게요. 재생 버튼이니까 재생 버튼 누르고, 정지, 여는 버튼, 일시 정지, 넘버 같은 경우는 뭐 앞쪽에다가 입력단을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겹치게 되면 이거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뭐 CDP의 넘버링을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두겠고요. 이게 볼륨이 또 다른 기종들과 또 호환이 되는 면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집어넣겠고요. 이건 또 다른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다른 리모컨인데 이것도 이 제품이 전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걸 볼륨으로 쓰고 이것도 볼륨으로 쓰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볼륨 업 맞았네요.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학습 모드에서 풀려지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 버튼은 뮤트를 뭐 다른 버튼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만 해도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복수에 지금 3개밖에 제가 안 넣었지만 저는 기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뭐 5개, 6개씩 되는 리모컨을 쓰기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집어넣은 것만큼은 이 상태 그대로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게 IR 이 송신이 두 개씩 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요 리모컨으로는 수신이 좀 학습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요런 학습 리모컨에다가 하모니에다 넣고 다시 학습을 시키면은 또잘 되기도 하고 또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 간 호환성에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날수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IR 리모컨 같은 경우는 적용을 시켜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고급 리모컨, 뭐 리모컨 이런 것들 하나만 잃어버리면 따로 살려면 15만원, 20만원씩 하잖아요. 이런 건 떨어뜨리면 그냥 고장났다.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한번 추천드리는 방식에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